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의 어번 로보틱스 랩을 맡고 있는 영현 교수라고 합니다. 저희 연구실은 스마트시티를 위한 로보틱스를 모토로 해서 2008년 설립이 되었고, 주로 로봇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전광로봇, 환경로봇 등을 개발을 하여 왔습니다.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카메라, 라이다, 자기장, 전파 기반의 신호를 사용해서 자기 위치를 파악하고 맵을 만드는 각종 슬램 기술들을 개발해 왔고요. 이를 다양한 실내 공간뿐만이 아니라 지상, 수중, 공중 이런 실외 공간에도 적용을 하였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지하 공간이나 재난 상황에서도 위치인식을 하고 자율주행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딥러닝 AI 기술을 이용해서 객체 인식 및 주행 가능 영역 인식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에서 딥러닝으로 의미를 파악해서 자율주행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딥러닝을 이용한 사람 행동 인식 쪽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사람의 자세를 인식해서 로봇에 자연스럽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더 새롭게, 더 다르게 라는 연구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남이 하지 않는 연구를 하면서도 공공의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로봇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연구는 논문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임팩트를 전할 때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연구실은 이를 위해서 자율주행, 인공지능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로봇 플랫폼도 개발을 하여 왔습니다. 환경 로봇 쪽으로는 해파리 퇴치 로봇인 제로스, 녹조 제거 로봇인 에로스, 유출류 방제 로봇 등이 있고요. 점검 로봇 쪽으로는 벽면형 등반 로봇인 카로스, 방염 정찰 드론인 파로스, 두더지 로봇인 몰봇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공공의 유익을 위한 실용적인 로봇 개발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기술력을 보여준 데 끝나는 로봇이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에서 실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실용적인 로봇 기술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